이런 가운데 최근 식용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특히 AI 여파로 계란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설 대목 전집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. 김재화 기자의 보도입니다. AI의 여파로 인해 계란빵 뿐만 아니라 식용유의 값도 올랐습니다.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18리터 식용유 한 통의 도매 가격이 4만 원 선에서 10%가량 오른 4만 4천 원에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루 평균 180리터 이상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치킨집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. AI 영향으로 지금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식용유 가격도 약 한 10% 이상 인상된다고. 무엇보다 식용유의 값의 인상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다가올 전망입니다. 설 대목을 앞두고 재래 음식인 전을 부칠 때 식용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전통시장엔 전 가격이 올랐습니다. 계란에 이어 식용유까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. 계란금도 많이 오르고 식용유도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전값이 한 10% 올랐나? 한편 배추, 무 등 주요 채소값도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두세 배 올랐습니다.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기본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서민 체감 물가는 점점 높아질 전망입니다.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.